건강한 식생활 편. 간식을 하지 말자. 모든 것은, 모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간식을 하게 되면 이 소화기 계통이 휴식을 못합니다. 또 먹고 또 좀 있다 또 먹고 그러면 이 위장이 아주 휴식을 못해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밤참,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는,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 이 장이 계속 이렇게 소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잠은 자더라도, 이 안에서, 뱃속에서 이 어떤 장기가, 음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움직이면 잠은 사실 자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이 아주 여러 가지 잡다한 꿈이 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국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 복구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유전자 복구가, 유전자 회복이 충분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저녁 식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여러분, 배를 너무 채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상식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저는, 남보고는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래 놓고, 저는 별로 안 씹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식을 좀 자꾸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빨리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천천히 마음 푹 놓고 꼭꼭 잘 씹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음식물에 대한 여러분이 좀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까? 보통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던데. 다 알아요? 예. 그게 뭐 한약재나 비타민 C나 다 우리 몸에 좋다는 것도 그게 별 필요도 없는데 좋은 거니까 이걸 자꾸 먹어라. 그렇게 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를 생각을 마요. 그런 걱정 허들 말어. 네. 영양상 필요하면 할 수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위장 수술을 했다. 그래서 조금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영양적으로 부족해
줄 테니까, 부족하면, 예, 또 먹어야지, 좀. 근데,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떤, 이런 규칙이 있으면 그거 필요할 때는 보세요. 기린도 인이나 칼슘 성분이 필요하면, 네, 뼈를 뭐요? 먹어요. 그러니까 기린은 본래 이것만 먹게 돼 있으니까 뼈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제일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를 중심으로 해야지, 간식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간식은 주전부리지 필요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간식이란 건 대개가 다 별로 필요 없는데 괜히 주전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건 먹어야죠. 필요하니까. 예. 이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아이들이 채소를 안, 야채를 안 먹고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예. 결국은 계속 고기만 먹고, 뭐, 이단거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참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애들, 어떡하려고 그렇게 먹고 크는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살이 띵띵하게 찌고, 그건 심각해요. 그 참,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 애들 식생활 습관을 고쳐주고 이거는 이게 그렇게 된 방법을 통하지 않는 거죠, 방법이. 물론이죠.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될건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갈아서 먹이면 또 맛이 없다. 뭐 맨날 참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철저히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 애들이 그렇게 쉽게 이 먹는 버릇이 나빠지지 그래서 임신 중에서부터 엄마가 철저히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나고 뭐 별로 아프질 않아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뭐 이런 뭐 아이스크림이니 뭐 이런 거 달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참, 그래서 이제 그 생선에도 항산화제가 없습니까? 예? 생선에도 항산화제. 예? 예? 하여튼 그런 거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저도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근데 이게 생각이 확 바뀌어져요. 그 보세요. 담배, 술, 이런 것이 어린 나이에서는, 예? 담배도 괴롭고, 술도 뭐예요? 입에 들어가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그냥 좋아져 버려요. 그 변질이에요. 그래서 이 변질된 입맛에 입맛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내가 가져야 될참 입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질된 입맛, 내 몸에 사실상 나쁜 것이 더 맛있어지는 거. 이게 이제 변질이거든요. 그 지금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변질된 것을 좋아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놀이, 애들 뭐 이거 지금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인간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데 그 스트레스를 즐겨.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식을 몰라. 그래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졌다고 집어 던지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린 나이부터 암에 막 걸려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참이 놀라운 비정상적인 그런 습관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 좀 무서운 세대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변질되는데 변질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변질이 정상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자, 이거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뭐 골프도 칠줄 몰라. 뭐 자기네들은 다 그거 뭐예요? 골프 치고 또한잔 먹고 자식이 삼겹살도 안 먹어. 이거 뭐 불고기도 안 먹어.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니까 재미란 게다 몸에 해로운 게 재밌어. 이제 그게 놀라운 변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저기, 너는 별로 안 늙었구나. 야, 왜 그렇게 싱싱하냐? 그뭐 아픈 데 없냐? 약 먹는 거 없냐? 뭐 이렇게 다 물어봐요. 뭐약 먹는 게 있어야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다. 혈압약도 안 먹냐? 안 먹는다.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새끼는 이상한 놈이래. 아니, 아픈 데 없는 게왜 이상해? 보세요. 이게 참으로 그 생각부터가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야, 저기 건강해서 좋겠다 그래놓고, 워낙 뭐예요? 별나게 사는 놈이니까 건강하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별나게 살아야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소위 정상으로 삶은 그병 반드시 걸리는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별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정상으로 살면서도 나을 수 없습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막, 이 세상의 유혹이, 더 먹는 거, 테레비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유혹적으로 그 광고 방송이 막 나오는데,
예. 이제 문제죠. 그래서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벌써 생각이 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참, 요즘 어린 아이들이 저게 어떻게 커 가는지 참, 심각한 고민거리. 자, 생선이 많이 땡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고기가 땡길 때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라. 생선은 기름기도 적고 뭐 이래저래 오염된 것도 막이 이런 돼지고기는 요즘도 이런 달걀도 오염된 판에 참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선을 가끔 이제 땡겨서 가끔 먹게 될 때, 어떤 생선이 좋겠느냐? 뭐 요즘 사람들 뭐개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영덕대게, 뭐 새우에다가 전복에다가 이런 소위 해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열어보면 이 성경은 이 생명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정말 꼭 필요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먹는 얘기도 할까 안 할까? 예, 먹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무슨 종교 신앙 책에 무슨 먹는 얘기, 음식물 얘기가 왜 나오냐? 아니에요. 이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만이 무엇을 가르쳐요?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무슨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뭐 착하게 뭐 이렇게 살아야 천국 보내주고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런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생명 원칙, 생명책. 그래서 먹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주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너희는, 자, 이건 생선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기름과 피를 뭐라고요? 먹지 말라. 그러나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잘 먹어요. 그래서 뭐, 순대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도록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고 뭐도 먹지 말라? 콩팥도 먹지 말라. 콩팥과 그 콩팥을 덮는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과 간에 덮인 그 기름 거푸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콩팥과 기름을 떼내 가지고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이는
이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 그러니까 기름하고 콩팥은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욕심쟁이 같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놓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이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살충제, 뭐 DDT나 무슨 혹은 뭐 제초제나 이런 거를 뿌렸다. 그럼 이제 소가 그걸 뜯어먹는다. 사슴이 뜯어먹는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살충제나 제초제나 이런 것들이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흡수되면 이런 게 다 독이란 말이에요. 이 독을 어디다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들은 지용성 물질, 기름에 녹는 물질이라서 그 지방에 그게 다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독성분이든 막 이것저것 지질구레한 거, 자질구레한 거를 많이 먹는 그런 동물, 예를 들어서 돼지. 예. 같은 동물일수록 지방층이 뭐예요? 두껍고 지방층이 많아요. 그래서 뭐 두 겹, 세 겹, 뭐 이렇다고 해서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돼지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이 독을 많이 먹게 돼 있어. 오염 물질들.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저장해 버려야 돼. 그럼 이제 기름에 그런 게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9월 달에, 노루, 사슴 사냥철이 되면 반드시 이 방이 붙어요. 그, 사냥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사슴을 잡거든,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자, 그 왜 그러냐? 기름 먹으면 그런 저장된 독소들을 많이 먹게 돼. 응. 그 다음에 피 속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냥을 했다. 그러면, 사슴이 총에 맞, 총 한 방 뭐 몸 어디 맞았다고 해서 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슴들이 죽으라 하고 도망을 가니까. 그러면 이제 또 사냥개가 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총 맞은 사슴이 막 죽을 똥, 살 똥, 막 달려가는 동안에 막이 스트레스가, 예. 그러면 이피 속에 그 스트레스 물질, 그 무슨 아드레날린, 막 이런 물질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또뭐 피를 또탁 해서 마시고, 이건 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가르침이 없었으니까, 피 마시면 막 힘이 나, 힘이 솟아. 그왜 그런 줄 아세요? 막 동물들 막 도망가느라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럴 때막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 하고 막 나오니까 피 마시면 그피 속에 아드레날린. 그 들어가면 와,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짓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명책이다.
너희들의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거는 이렇게 먹거라, 먹어라.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이렇게 가져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기름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나쁩니까? 여러분 다 봤잖아요. 당뇨병 배울 때. 그렇죠? 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 적혈구들이 다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각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하도록 하고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던 일인데 이게 다 3천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인간이 기름기가 얼마나 나쁜지, 피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나쁜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게를 먹는다는 것, 뭐 전복을 먹는다는 것, 새우를 먹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초인간적인 전지전능 차원에서 이거를 뭐 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먹고 안 먹고는 결국 우리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지만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소위 계시라고 그러고, 그 이제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처음 의사로서, 저는 의사가 돼 가지고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는 뭐 무신론자예요.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자꾸 우리는 이 성경이라 그러면 이걸 성경을 무섭게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먹기만 먹어봐라, 이놈의 새끼들. 혼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종교적으로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사랑이냐? 자, 우리 몸에 해로운 거를 너희는 먹지 말고 다 누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라. 나는 모든 기름은 이런 나쁜 거는 다 뭐예요? 내가 먹을란다. 이거요.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 독소를 너희들이 섭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달라고. 그 말이 곧 사랑한다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저는 저거를 옛날에 이 말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때 참 여러모로 다 가난했죠. 근데 이제 닭을 키워. 근데 가끔씩 이제 닭을 잡아서 이제 한 여덟 식구가 이제 닭한 마리를 나눠 먹는데, 저는 이제 외손자 뭐예요? 1순위니까, 닭 다리 있잖아. 그닭 다리가 한 마리 잡으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이제 닭 다리 한 개는 왜 할아버지? 그 다음 한 개는 상구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외삼촌들 이모하고 뭐 이런 분들 이제 다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뭐 이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외할머니는 맨날 이 모가지만 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할머니는 맨날 모가지만 먹는다고 물어봤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상구야, 이 모가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나? 진짜로 맛있다. 최고로 맛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그게 진짜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걸 그냥 맛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니, 맛있는 거는 왜 할머니만 먹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러다 하루는 외할머니 생일이 된 거예요. 생일이 되어서 뭐 손님도 몇분더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닭을 두 마리를 잡았어. 두 마리 잡으니까 이제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님도 왔으니까 그 손님 중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한테 닭다리 하나 들어갖고 왜 할아버지 제저거 그다음에 이제 외할머니는 오늘 생일이니까 이제 목두개 하고 닭다리 하고 근데 저는 기분이 탁 상하더라고요. 외할미 국그릇을 탁 보니까 제일 맛있는 목이 두 개나 있고, 그리고 닭 다리도 있고. 근데 외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닭 다리를 건져가지고 제 국그릇을 던져요. 근데 외할머니는 하여튼 우리 외손자 상구가 많이 먹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닭다리 안 먹어도 된다 하고 이제 자기 닭다리를 내 국그릇에 넣는데 저는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 제일 맛있는 목은 다 외할머니가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노? 왜 그러노? 상구야. 그래서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눈치를 챈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방금 준내 닭다리, 내가 준 닭다리하고 여기 내 목하고 바꿀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바꾸자. 그래서 이제, 목 하나, 제 국거리에서 놓고 방금 외할머니가, 준 닭다리는 외할머니 가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모가지가 되게 맛있는 줄 알고, 가서 껴먹으니까 우지직 하는데 하나도 먹을 게 없어. 뼈다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이야, 이거 왕창 손해보는 장사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가져간 닭다리가 너무너무 부러워. 그래서 이, 부러진 닭 모가지를 입에다 물고, 제가 그 외할머니 국그릇에
닭다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모가지 도로 가져갈까? 닭다리 도로 줄까? 그래서 이 부러진 닭다리를 떼서 외할머니 가져가시고, 아니, 모가지를 가져가시고, 닭다리 다시. 그때 이제 닭다리를 제가 뜯으면서, 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사랑했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제가 왜 닭다리만 먹냐 그랬을 때, 너희들 다 먹고 내가 어때 다른 거 먹냐 뭐 그러지도 않고 닭다리가 뭐예요? 제일 맛있다고 말씀하신 외할머니가 그 사랑이 찡 하고 느껴지죠. 그런 걸 이제 감동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런 찡 하고 오는 그 감동을 느낄 때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우리 유전자가 회복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해로운 기름이나 피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은 자기를 달라고. 왜? 자기는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죠. 왜? 우리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자기가 받겠다. 그런 아주 이 성경은 고상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선을 보면 생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자곧 뭐예요? 독수리와 솔개와 응이 뭔가 부엉이 그렇죠? 혹은 매와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다 다른 새를 잡아먹는 새. 그렇죠? 어떤, 곡식이나 뭐 이런 거 먹는, 식물성 음식을 먹는 새는 잡아먹을 수도 뭐예요?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러나, 이 동물성, 다른 새를 자꾸 잡아먹으면 결국 그 새들에게 모여있던 독소들까지 뭐예요? 다이 독수리는 먹으니까 결국 가장 우리 몸에 건강에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참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발굽이 갈라진 동물 막 굉장히 자세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주로 채식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핀을 없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와 핀을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지느러미와 핀을 없는 해물. 여러분, 영덕대게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지느러미와 핀을 있는 거 찾으면요, 아주 종류가 팍 축소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장어구이. 근데 이 장어의 특징은 또 뭐예요? 구우면 기름이 지글지글지글지글 합니다. 근데
장어는 비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생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네? 야, 도미, 조기, 그렇죠? 뭐, 연어, 그런 것들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살고, 주로 이제 프랑크톤이니, 이런, 이런 깨끗한 것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 깨끗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멸치니, 뭐, 새우니, 이런 것들은 조개니, 오징어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별로 깊지 않은 곳에 쓰면서, 조개가 새우니, 이런 게 하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물을 뭐예요? 정화시키고, 전복 같은 거는 이 바위에 뭐 기름 같은 게 묻었을 때 그것을 흡수해서 다 이런 청소부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거를 다 청소부로 만들어 놨으니까 청소 더러운 거 치우는 거니까 너희들 먹는 데는 적합하지 뭐예요? 않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과학적인 증거가 없을까? 이 말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할 게 없을까? 제가 한 번은 그 암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 우리 몸에 발암 물질 중에 뭐 발암 물질들이 수천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수천 가지의 발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아질산 아미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질산 아미인이라고 불러요. 그 이 아질산 아미는 이 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근데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 합하는 건데 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오냐? 질산염으로부터 옵니다. 질산염. 아민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는 해물로부터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채소에 많습니다. 그럼 질산염이 암을 일으키느냐? 천만에. 질산염은 암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질산염이 어떻게 아질산염이 되느냐 하면 이거를 채소를 절이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아질산염이 암을 일으키냐? 그렇진 않아요. 요 아질산염이 뭐하고 만났을 때? 아민이라는 물질과 만났을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그러면 이 해물에 아민이 있는데 이 아민의 특징은
아, 냄새를 꼬릿꼬릿하게 나게 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꼬릿꼬릿해요, 안 해요? 예. 게 꼬리꼬리되어야 하네요. 새우 꼬리꼬리.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비늘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이 이렇게 딱 꼬리꼬리해요. 별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오징어 절대 안 먹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별로 좋지 않는 냄새를 풍겨야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안 먹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또 이상하게 우리는 또 꼬릿꼬릿한 거를 또 좋아하네. 예. 하여튼 이 나쁜 거를 좋아하는 성질이 이제 변질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채소를 절여서 이제 채소 속에 있는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해물 속에 있는 이제 아민하고 만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음식 속에 아질산 아민이 많을까요? 절인 채소와 해물이 같이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아질산 아민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런 음식이 어떤 게 있어요? 젓갈 김치. 아시겠죠? 젓갈 김치. 예. 김치는 채소를 절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젓갈 만든다고 새우 넣고, 뭐 넣고. 뭐 오징어도 넣고 그래서 이제 경상도 김치가 주로 뭐요 칼치도 넣고 막 그랬어요. 예, 그 칼치도 뭐 비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 아주 지독한 발암 물질을 그렇게 대량 섭취하고 살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이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랬더라면 훨씬 더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을 가지고 지켰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렇게 두뇌가 우수한 것이 다 이런 어떤 성경적 사고 방식과 이렇게 생활 습관 어떤 음식 이대로 이제 지키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이 아민 함량이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채소를 많이 먹는데, 이 채소를 먹을 때 우리가 만약 어떤 생선이 땡겨서 생선을 조금 먹도록 한다. 그럴 때 어떤 생선을 골라야 되겠느냐 하면 결국은 뭐예요? 아민 함량이 적은 생선을 골라야죠. 그렇죠? 그 아민 함량이 적은 생선을 알아보니까 그 생선들이 다 비늘 있고 뭐예요? 지느러미도 있는 성경에서 이런 거라면 너희들이 좀 먹어도 된다는 것이 역시 아민 함량이 적어. 참 그래서 이래저래 의학이 발달할수록 결국 이 성경에 나온 그런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지시가 정말 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선이 땡기면 뭐 조기구이, 뭐 도우미,
이런 걸 이제 가끔 그렇게 땡길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잡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저는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도미하고 오징어하고 아민 함량을 비교해 봤더니 오징어가 도미보다 200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무슨 청난젓, 꼴뚜기젓 이런 건다뭐다 청소부들이고 그런 거는 먹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개는 뭐 청소부예요? 모래 청소부지. 네. 그래서 참 옛날에 막 저는 막 제가 부산서 옛날 살았기 때문에 재첩국. 예. 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재첩국 사이소 하고 댕겨요. 그게 이제 재첩을 끓이면 하얀 국물이 나와. 막그 국물 한 그릇만 있으면 막밥한 그릇 뚝딱 했어. 거기에 밥 말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그냥 팍팍치면 막 국물이 그 하얀 국물이 막 멀게 하죠. 그러면 그 막. 그땀막 뻘뻘 흘리고 우와 이런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뭐가 뭔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맛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막 매운 거막 얼큰하다 그래요. 그렇죠? 와, 그놈의 떡볶이들 막 얼마나 매운지요. 그런 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매운 물질 내는 캡사이신이란 물질 들어가면, 여러분, 이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음식, 식생활에서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뭐또 막, 빵도 얼마나 맛있어요. 뭐 케이크니 파리 바게트니 주르니 그 기름기 많이 들어가고 막 달고 막 사람 막막 홀딱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요즘 크는 아이들이 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 건강을 유지해 간다는 거, 이거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뉴스타트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왜 다른 사람들 다 먹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걸리는 당뇨병 다 걸릴 거고, 고혈압 다 걸릴 거고, 동맥경화 다 걸리고, 암다 걸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요즘 병 걸린다고 비정상이라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식생활 자체가 워낙 변질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식생활 문화가 정상이라고 보면 안 돼. 정상은 어디 있어요? 예? 뉴스타트의 정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